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0일 새벽입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습니다. 1년 4개월 만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6월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박원순 시장에게 패배한 이후 독일로 건너갔다가 귀국한 것입니다. 기자들과 만나서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과 지금 새 보수당이 추진 중인 중도 보수 통합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독자 세력화를 통해서 4월 총선을 치를 것인데 본인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분의 발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정운영의 폭주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겠다.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법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가짜 민주주의의 등장과 권력의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모든 의지와 역량을 쏟아붓겠다. 불공정한 규칙을 찾아 없애고 청년 세대를 위한 초석을 다시 놓겠다. 저희 목적은 21대 국회가 실용적이고 중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채우는 것이다.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추진 중인 중도보수 야당 통합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관심 없다. 야권도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진영 대결로 여야 1대1 구도로 가는 건 오히려 정부 여당이 원하는 바다. 야권에서 혁신 경쟁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면 1대1보다 훨씬 야권의 총합이 더 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출마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간절하게 대한민국이 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러 받고 다음 국회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많이 진입하는 것이 목표다. 힘을 다해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을 개조해가지고 재창당에 나설지 별개의 신당 창당에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조선작품에 따르면 그 메시지를 접한 정치권에서는 4월 총선에서 중도 실용 노선을 내걸고 현 정권과는 대결 자세를 취하고 한국당 등 우파 정당들과는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대안 세력으로 자리 잡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 새보수당과 손을 잡는 것은 이제 가능성이 희박해졌지만은 우호적인 관계, 뭐 공청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는 이른바 단일화의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그런데 하나 안철수 씨의 귀국 성명이 조금 애매모호한 구석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무슨 장점이냐면 안철수 씨가 귀국해가지고 뉴스의 초점이 지금 전열이 사실상 정비되어 있는 정부 여당, 즉 여당보다는 이 야권의 이전 투구라 할까요? 또는 합종 연횡에 언론이 집중적인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언론이 관심을 보이는 곳에서 뭐가 일어납니다. 일단 언론이 관심을 보이는 곳에서는 싸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노선 투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 뭐 단일화라든지 연합 뭐뭐라든지 연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면은 그게 시너지 효과를 얻습니다. 일종의 드라마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안철수 씨의 귀국은 뉴스의 초점을 이 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안철수 세력으로 옮겨주는 좋은 기능이 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구조를 보면은 결코 이 안철수 씨 구도대로 가기가 어렵다고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지지 그리고 민주당 지지를 보면은
호남의 절대적인 지지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한 70, 80% 과거에 김대중 씨를 지지했던 정도의 결속력을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화이트 칼라, 저 민노총을 핵심으로 하는 이 화이트 칼라의 지지가 또한 압도적입니다. 이 두 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안철수 씨가 과연 자유한국당과 경쟁을 하면은 이 고정된 지지 기반을 과연 뚫고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한데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고정 지지는 호남표를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화이트 칼라표를 얻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과거에 호남표를 얻은 경험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 역할을 안철수 씨가 어떻게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그런 역할을 황교안 대표가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미지 메이킹에서 조금 실패한 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안철수 씨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면 오히려 지금 약해진 이 야권을 더 약화시키는, 분열시키는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안철수 씨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도 해당되는데, 이게 앞으로 선거 공약을 내세울 텐데, 그럼 어떻게 비판을 하는 건 알겠어요? 문재인 정권을 아주 세게 비판할 겁니다. 안보, 대북정책, 경제정책, 복지, 이런, 그럼 대안을 어떻게 내세우는 겁니다. 대안. 비판만 하고 대안 안 내세우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대안을 내세울 때, 안보 부분에서 어떤 대안을 내세우느냐? 자유적 핵 보유를 하자 하는 대안을 내세울 거냐? 아니면 9.19 군사 합의 폐기 대안을 내세울 거냐? 공약을 내세울 것이냐? 탈원전 폐기하자. 이건 아마 쉬울 것 같아요. 탈원전 정책 폐기다. 이건 쉬울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지지가 있어요. 그러나 복지 예산 줄이겠다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주고 있는 이 엄청난 낭비적 복지에 길들여진 사람이 한 천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당신들이 쓰고 있는 것은 미래 세대를 희생하는 것이다. 50만 받는 거 앞으로 20만 원만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씨가 말하는 이 중도 실용이 뭐냐는 겁니다. 이 중도 실용이 반 문재인인 것은 알겠어요.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적 이념, 그리고 주사파 운동권의 이념, 이게 바로 정책에 그대로 투영되는, 그 이념 문제를 지적하는 게 바로 보수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씨는 그건 지적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도실용이라고 보이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기회주의로 갑니다. 기회주의.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요양이 정권을 잡아보았자 다시 또 옛날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처럼 계속 좌파가 갑질하고 정권 잡은 우파는 계속 을로로 다는 이런 상황의 재현, 스트레스를 더 받는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유한국당이나 안철수 국민들 다 질문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념 없이 뭐 탄핵 이런 것도 다 듣고 그냥 문재인에 반대하면은 다 뭉치자.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이기기 위해서는 막 순심 공약도 저 민주당보다 더 많이 하자. 당신들 50만 원, 월 50만 원 주니까 우리는 그럼 100만 원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공약하는 것도 괜찮다. 일단 이기고 보자.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총선에서 이긴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느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의 소신과 보수적 가치관을 다 팽개치고 했는데도 졌다고 하면은 이게 뭐냐는 겁니다.
지면은 참 골치 아픕니다. 지면은 신념을 다 포기하고 졌으니까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 처칠 2차 세계대전 때 한 말대로 싸우다가 지면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 이게 타협적으로 자기 소신을 버리고 싸웠는데도 그건 제대로 싸운 것도 아니죠. 결국 지고 말았다고 하면 일어날 수가 없다. 아주 중대한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탄핵 문제도 정리하고 이념에 기초한 확실한 자유민주 진영의 논리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긴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이긴다고 봅니다. 민주당과 복지 경쟁해가지고는 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실하게 한 다음에 중도를 끌어들여야지 보수적 이념을 흐리멍덩하게 해놓고 중도와 손잡으면은 보수가 중도로 가버립니다. 저 보수가.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보수의 기준, 자유민주주의 기준을 어떻게 세울 거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무조건 뭉쳐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문재인이 반대하는 사람은 다 뭉친다? 그래서 지면 어떨 거냐.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 지면 망한다. 이런 문제를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안철수 씨가 귀국하면서 가져온 화두도 참고를 해가지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사실은 노선 투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의 보수 세력이 이렇게 자신감을 잃고 축소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선거에서 한국의 보수 세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선거 공약에 담아가지고 좌익과 정면 승부 해본 적이 없어요. 타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라한 계제가 되어버렸는데 이번에는 이념을 가지고 정면 승부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미국 레이건 대통령 같은 신념도 있고 논리도 있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술도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전 투구나 합종연횡을 통해서 그런 지도자가 만들어질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